명화 속 성경 이야기. 살바도르 달리,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살바도르 달리의 1951년 작품입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켈빈 그로브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 중 가장 비싸고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죠. 1904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난 살바도르 달리는 1951년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연히 들른 한 수도원에서 본 작은 그림에 영감을 받아 그렸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기였던 16세기. 전형적인 십자가 그림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구도를 400년이 지난 후에 살바도르 달리가 다시 재현한 셈이지요. 달리 구도를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두 팔과 몸은 정확하게 역삼각형의 구도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호수에 연결이 돼 있고 빈 고깃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비록 흑암과 절망의 땅 갈릴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땅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현실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달리는 이 작품을 그렸던 1951년 7월 5일 일기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 요한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구성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으로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더 완벽하고 성스러워졌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입을 담을 수 없었다. 곧장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영혼을 바친 진심의 기도였다. 작업실에서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내 모습을 정말이지 누가 봤더라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 그럼 그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십자가는 고난과 순환의 상징이지만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림 속 갈릴리 호숫가에는 고깃배 한 척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을 알던 갈릴리 사람들은 그가 비참한 생애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요한은 반모섬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었죠. 그렇다면 진정한 절망이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요한의 고백이었고 1951년 살바도르 달리의 고백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기를.